안녕하세요. 네,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교육 컨설팅학과 황윤정 교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그 창업 지원 공간,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름은 드림스퀘어라고 하고요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,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한 4주 동안 이론을 배우고, 한 4개월 동안은 또 체험 점포를 운영해 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래서, 점포를 하실 분들은 꼭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쪽에 지원을 하셔서 교육도 듣고 체험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체험 점포이기 때문에 그동안 명동이나 대학로나 이렇게 좀 신촌 같은 곳, 꽤그 주요 상권이 있는 곳에 1층, 진짜 공간을 여러 명이 이렇게 할당받으셔가지고 한 4개월 정도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압니다. 근데 요번에, 2019년도 8월에 드림스퀘어라는 공간을 별도로 또이 공덕역, 5호선 공덕역 아시죠? 마포에 있는, 네, 공덕역에서 한 6분 거리 위치에 태영 대시양이라는 건물이 있는데, 거기 7층에 오픈을 했습니다. 이름이 드림스퀘어. 이 공간은 좀 특이하게 그동안은 1층에다가 체험 점포를 해줬다라면 이건 7층이잖아요.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온라인 창업이라든지 1인 그 유튜버, 이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공간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점포를 구성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 사실 점포라기보다는 사무실이죠. 그래서 이제 7층이란 공간에 설계되어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유튜버 촬영할 수 있는,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이 녹음실, 그다음에 촬영 편집 기구들, 그다음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스튜디오, 뭐 영상 도우해줄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이 새로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네, 예쁘게 돼 있고요.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뭐 시간을 정해서 그 녹음실도 쓸수 있고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사진 촬영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. 입소문을 타고 지금도 꽤 이제 신청하시고 사용들 하신다고 하는데요.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건 전부 다 정부 세금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또 기창업자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서 알아보시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셨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 안에 드림스퀘어라는 체험 점포를 누르시고요. 거기에 이제 전화를 거셔서 그 유튜브 뭐 이거 사진 뭐 촬영실, 뭐 스튜디오 같은 것들 쓰겠다고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공간입니다. 자, 마포에 위치해 있는 드림스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안에 내부에는 뭐 회의실부터 해서 이렇게 그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 논의도 할수 있는 그런 회의 공간들도 꽤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요. 편하게 누구나 네, 들어가시면 되는 곳이니까 부담 없이 네,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드림스퀘어란 공간에 대한 정보 드렸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일주일에 한 편씩 요즘에 찍고 있는데요. 또 새로운 정보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